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탄핵인데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정가의 보도마냥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마 탄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하면서 정작 압수수색 날짜를 잘못 기재했고 부당한 피사실 공표라면서 근거로 든 언론사 이름과 보도된 날짜도 틀렸고 발언자도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이렇듯 검사 탄핵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면서 입법청문회에서 소추 사실을 구체화하겠다고 합니다. 탄핵 제도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날에 탄핵 탈영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심한 것도 아닌데 탄핵부터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노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를 애초부터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고 방통위를 제물로 삼아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친 채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함께 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 수치입니다. 특히 그대 야당의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탄핵 노름 그만두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부의 모습을 만드는데 민주당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